네, 풀어보는 시간이죠. 네,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21세기 빠르게 진행되는 글로벌화로 인해 기업은 더 이상 자국 안에서의 소극적인 경쟁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세계의 모든 기업들과 경쟁해 살아남아야만 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가 열렸다. 세계를 무대로 뛰어야만 하는 기업들은 여러 경쟁 기업의 활동과 성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주시하게 됐다. 이 같은 기업 간의 경쟁 구도는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서로 간의 담합을 통해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시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업 간의 카르텔이다. 카르텔이란 동종 또는 유사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상호 간의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제거하여 초과 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가격이나 생산량 설정 등에 있어 협력한 것으로서 기업 연합이라고도 한다. 최근에는 이 같은 기업 간의 카르텔 행위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공연하게 형성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위한 국제 카르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카르텔이란 두 나라 이상의 기업이 담합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요. 담합은 가격, 생산량, 판매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고 이것을 시장에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WTO 출범 이후에 국제 카르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카르텔 이슈가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카르텔은 기업 상호 간의 경쟁 제한이나 완화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사실 기업들 간의 카르텔 조성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시장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률을 통해 카르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카르텔은 경쟁 사업자와 만나서 합의를 이루고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 사업자와 만나서 이런 정보를 요청해서도 안 되고 제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 단체를 통한 모임도 조심해야 됩니다. 모임 참가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외형적인 그런 정황을 가지고 카르텔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 때문에 모임에 참가한 그 자체를 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전 세계 국제 카르텔 벌금 순위 현황을 보면 상위 10대 기업 중 국내 대기업이 4곳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처럼 제재를 받고 벌금이나 과징금을 납부했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은 왜 이토록 카르텔에 취약한 것일까? 우리 기업의 문화나 영업 관행이 서구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각종 회합, 사업자 단체 활동, 경조사 모임, 개인적인 인맥 등이 연결된 기업 문화와 영업 관행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르텔 행위 자체에 대한 죄의식이 서구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비즈니스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자그마한 실수 정도로 여기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노하우의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는 경쟁 사업자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경쟁 사업자끼리 수시로 만나고 연락하고 또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또 사업자 단체는 이러한 일을 주선하는 게 주목적인 양 이렇게 활동하기도 하지요. 최근 미국, EU, 일본 등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은 과징금 규모를 늘리는 등 국제 카르텔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항공사 간 이루어진 국제 카르텔 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등 규제에 힘을 쏟고 있다. 국제적으로 공정거래법이나 경쟁법을 잘 준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회사에 마련해 놓자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직원들이 경쟁 사업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느 때 만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을 잘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회사 내부의 가격, 생산, 설비 투자와 관련된 결정이 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항상 입증할 수 있도록 문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해외 경쟁법을 위반하는 국제 카르텔 행위의 담합 관행은 국내 기업들이 하루빨리 고쳐야 할 과제 중 하나다. 해외 경쟁법의 준수와 카르텔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시야를 갖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보다 우수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예년보다 장마가 다소 일찍 시작되면서 요즘 거리에서 화려한 디자인, 또 다양한 색상의 레인부츠 신는 네. 여성분들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레인부츠를 너무 오래 신고 있다 보면은 냄새가 좀 날 수도 있고요. 또 무좀과 피부 습진에도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기에는 참 좋지만 이 레인부츠는 주재료가 고무이기 때문에 맨발로 신을 경우에 땀과 곰팡이가 만나서 번식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무좀이나 피부 습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양말을 신고 착용하시고요. 신고 난 후에는 세탁을 해서 꼭 햇볕에 꼼꼼히 말리셔야지 곰팡이균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기 쉬운 나라 경제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